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얼마 전 제가 모자 꿀팁 영상을 올렸었죠? 이어서 오늘은 모자 대량 리뷰! 봄이 왔고 이제 여름도 올 거고 몸에 걸칠 옷들이 줄어드는 만큼 이런 패션 액세서리 얹어서 조금 꾸며주면 센스 있어 보인단 말이지. 사실 볼캡은 두상, 얼굴형마다 어울리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직접 써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베스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쁜 볼캡 선택에 도움이 될까 하고 직접 제가 써보고 저희 모델도 써보고요. 모자도 엄청 다양하게 준비했어. 자, 그럼 제가 실물 궁금했었던 볼캡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글런든의 빈티지 로고 캡입니다. 무채색 볼캡은 휘뚤마뚤 너무 좋죠. 워신 들어간 코튼에 별, 쥐, 자수 패치로 들어가주는데 이게 예뻤어요. 핏감은 깊이감 적당히 있고 이 자수 패치가 은근 앞쪽 쉐입감을 잡아줘서 모자 앞쪽이 무너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통수가 좀 없는 편인데 그래도 여기가 예쁘게 잡혀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이렇게 푹 눌러 써도 예쁘고 약간 이렇게 건방지게 써도 예쁘잖아. 살짝 빈티지한 무드에 활용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 편한 스웻 룩에도 갬성 한수 모자 이렇게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하우스 오브 낭만의 행복 낭만 자수 볼캡이에요. 브랜드 이름 좀 낭만있다? 영어로 된 타이포 그래픽 자수 위에 한글 자수가 딱! 근데 그 단어들이 행복, 낭만. 잠깐만요. F 아니 없어요. 요 모자도 깊이감 적당히 있는 스타일로 앞통수 쪽 무너짐 없는 편이고 이전 제품보다는 살짝 윗부분이 조금 슬림해지는 느낌? 좀 더 촥 머리통이 감기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난리가 나도 이해해주세요. 컬러감 있는 편인데 워싱 쫙 빼서 빈티지하면서 포인트 주기 좋을 듯합니다. 체크셔츠룩에 활용해서 캐트리스한 느낌으로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빈티지 클래식한 느낌과 매칭해도 워싱감 때문에 너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밀로 아카이브의 뉴 크리에이티브 볼캡입니다. 밀로 캡이야 뭐 후기가 증명해주잖아요? 판매량이 믿음직스럽잖아? 앞판에 들어가준 Creative Idea Endless Pursuit. 창의적인 아이디어 무한 주구. 우리 팀원들한테 하나씩 선물해줄까요? 그런 문구에 맞게 무언가 나뭇잎 같으면서 아니 물결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면 신경세포인가? 그런 유니크한 자수가 들어가줘서 포인트가 되어주고 핏감 자체는 되게 안정적인데 깊이감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얼용으로 굉장히 좋을 법하다. 데일리로 활용하시기 좋을 디자인이지만 저라면 뭔가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을 입어주고 볼캡 푹 눌러 써주고 휘적휘적 내 스타일이야. Stalkers. 다음은 썬러브의 투어스 72 캡입니다. 앞판에 촘촘하면서 두툼한 입체적인 자수로 72. 오른쪽에는 삐뚤빼뚤 필기체 느낌의 갬성적인 자수. 자수 기법이 너무 예쁘다. 이거 십자수 아니야? 또 고개를 돌리면 왼쪽에는 와펫 모양으로 자수가 들어가줘서 360도 그 어디 쪽에서 봐도 심심하지가 않아. 컬러도 네이비에는 누리끼리한 자수 들어가주고 요 스톤 컬러는 오묘하게 그레이빛 또는 아이보리 컬러감이라서 두 컬러 다 휘뚜루 어떤 코디에나 얹어도 예쁠 것 같네요. 얘는 깊이감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엄청 깊은 스타일은 아니라서 사실 제가 앞머리가 있어서 잠시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예쁠 수도 있어. 요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서 써주면 조금 더 귀여운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간 상의류랑 매칭해주면서 프레피한 느낌 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깔끔한 느낌의 캐주얼 룩에 요거 하나만 얹어줘도 담백하게 감성 챙길 수 있으니 너무 좋잖아. Stalkers. 다음은 프리커의 컨트라스트 라인드 캡입니다. 언뜻 보기엔 심플하면서 배색 라인이 포인트. 근데 요 배색 라인에 따라 검정 선이 요렇게 둘러지는데 이게 후레쉬를 비춰주면 빡! 빛이 나. 그래서 이런 건 모자 눌러 써주고 어두울 때 후레쉬 터트리면서 MG샷. 이런 MG샷은 민디터가 찍어주겠지? 그렇겠지? 그레이는 살짝 물 빠진 데님 같은 느낌이고 블랙은 묵직한 브라운에 블랙 라인이 들어가서 좀 더 유니크한 맛이 있어요. 얘도 깊이감 적당하고 개인적으로 앞통수 없고 뒤통수 없는 납작한 저한테 되게 잘 어울려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다. 제가 진짜 생각보다 어울리는 모자 찾기가 힘들거든요. 힙 스포티 고프코어 감성으로 툭 얹어서 써줘도 예쁠 것 같고 빈티지 캐트리 룩에도 트렌디하게 써주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Stalkers. 다음은 MMIC의 포에버 27 캡입니다. 락스타들의 이름으로 나열된 자수 포인트 그리고 적당한 디스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는 캡이에요. 특히 이 에쿠르 컬러가 예뻤는데 자수 포인트를 레드로 가지고 디스 그 안쪽으로도 레드가 이렇게 뿅! 우연찮게 제가 지금 이제 올 화이트 룩을 입고 있는데요. 이런 올 화이트 룩 혹은 좀 밝은 코디를 봄에 하신다. 그럴 때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깊이감도 적당히 있는 편이고 얘도 약간 생얼용으로 되게 좋겠는데?
가끔은 새 하얗게 도화지 감성으로 입어줘도 나쁘지 않거든. 거기에 툭! 아니면 좀 더 힙한 감성으로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입어주시고 여기 블랙에 딱 눌러 써주는 거죠. Stalkers. 다음은 바우프의 홀스 패치 볼캡입니다. 요건 배색 조합과 큰 패치워크가 포인트 되는 캡인데 I always want to run and come back home. 아 그럼 집에 들어가야지. 집에 돌아가야지! 다양한 컬러웨이가 나오는데 카키 컬러랑 스카이블루 컬러가 같은 디자인이지만 컬러 때문에 무드가 확 달라서 피니킹은 요 두 컬러. 깊이감 굉장히 있는 편이고 둘레도 넉넉하고 요 모자도 쌩얼용 모자로 당첨. 스카이블루는 컬러감처럼 청량미 넘치는 화사한 캠퍼스 룩으로 너무 예쁠 것 같고 카키 컬러는 살짝 그런지하면서도 캐트릿한 룩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은 아노트의 크리미널 피그먼트 캡입니다. 한번 추천했었죠? 저희 팀원들도 탐냈었던 모자예요. 빈티지하게 빠진 컬러감이 예술이거든. 봉제 라인에 이렇게 퍼커링 있는 게 찐이야.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똑 들어온 요 별 3개. 자수로 들어가주는데 배색도 각 컬러 포인트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가줬거든요. 챙이 약간 넓게 살짝 구부러진 일자챙 형태로 들어가서 살짝 꾸러기스러운 느낌 내기 좋은 모자예요. 둘레 조정하는 부분도 요 다락 ASMR 돼요? 요게 좀 만족감이 있더라고. 깊이가 깊지 않은 편이라 요 제품은 푹 눌러 쓰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들쳐서 귀염뽀짝하게 연출해 주시거나 두상이 맞으시다면 이렇게 딱 써도 예쁠 것 같네요. 하지만 저에겐 이렇게 들쳐 써줘야 어울립니다. 딱 떠오르는 추천 코디는 살짝 빈티지한 무드의 맨투맨. 뭔가 조미료처럼 톡 얹어주는 거죠. 살짝의 너드미를 줄 수 있는 체크상의 아이템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다양한 스타일의 볼캡들, 뭐 모자들 추천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지금부터 이제 아찔하지만 자외선도 막고 스타일도 살릴 수 있는 볼캡 하나 장만 미리 해두자고요. 얘들아, 김이 생겨. 선크림 발라도 생기더라. 자,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가올 여름 더워도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오늘 좀 꾸러기스러운데